자신이 게임 중독이 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게임 중독이 됐나 하시는데, 자기는 옛날에 엄마가 좀 죽었대요. 그 남자분의 엄마가 죽어서 할머니가 자기를 길렀는데, 할머니가 어느 날 자기가 이걸 쉿동을 잘 못 가는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바지 다 쌌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자기 여기 다리에다 싼 거예요. 피피하고 푸푸 똥하고 오줌을 싼 거예요. 이 남자분이 어렸을 때. 그 할머니가 그거 싸면 이제는 안 된다고 빨리 샤워기로 물을 닦아주면 되잖아요. 애기 푸푸랑 걸 싼 거를, 쉿동 싼 거를. 근데 애한테 알코올로 붓드래요. 자기 다리를. 그 온몸에 쉿동이 묻었는데. 그럼 얼마나 따갑겠어요. 그렇잖아. 따가울 수 있는데 쉿동이 묻었어, 다리에. 그걸 알코올로 막 붓드래요. 그러면서 너가 이렇게, 어? 오줌동을 싸면은 이렇게 앞으로 벌 받는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앞으로. 자기의 외할머니가 그렇게 알코올을 자기 다리에 붓는데 자기는 너무 쓰러워서 쓰러려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그 중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고통을 받을 거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할머니한테 이런 압박이라고 그러나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고, 엄마가 죽기 전에도 엄마도 학대를 했더만요. 기도해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엄마도 학대했었대. 엄마도 학대했는데 할머니도 학대를 한 거야. 그렇게 잔인하게 그런 경험을 당하면서 자기가 그걸 풀 수가 없는 거야, 자라면서. 그래서 게임 중독이 됐다고. 지금은 아내도 있고 애도 있지만 그래도 게임 중독인데, 조금은 낮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힘들 때 게임을 막 한대요. 그래서 마크 러스라는 그 심리학자면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든 경험, 힘든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약품, 물건 같은 걸 쓰는 사람이 있고, 물질을 통해서 술이나 담배나 마리화나나 뭐 마약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자기가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자 같은 경우는 뭐야? 쇼핑하는 거야. 쇼핑을 해서 불기도 하고, 또 뭐 아니면 막 청소를 계속해. 깨끗하게 계속해. 이 청소를 함으로써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게 마치도 깨끗하게 됐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막 섹스를 해서 중독이 돼서, 섹스 어디션이 돼서 섹스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힘들었던 그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막 그렇게 물질을 이용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느 무엇도 진정 치유가 되지 않죠. 아까 그 남자 보면 뭐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막 힘들게 학대하고 있었는데 그걸 잊기 위해서, 그런 상처들을 잊기 위해서 게임 중독이 됐다 그랬죠. 우리가 상처를 인간한테 받았다고 할지라도, 또는 상처를 어떤 사건이나 사회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치유는 언제나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같이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오면 좋지만, 만약에라도 전 세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누군가로부터 그런 상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치유받을까? 그러면 그때 받았던 그 고통과 힘든 거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거를 성령으로 털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더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용서가 돼야 내가 그 사람과 관련됐던 두려움이 됐던, 고통이 됐던, 짜증이 됐던, 스트레스가 됐던, 상처가 됐던 그 어두운 그 상처들이요, 느낌들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고 그러잖아. 그 사람 어땠어? 만약에 그 남자의 경우, 그 아저씨 경우에 그 할머니가 나한테 이랬지, 우리 할머니가 이랬어, 막 나한테 알코올 붓고 술 붓고 그랬어 하고, 그거를 못 잊고 있으면 그거를 본인이 감옥에서 못 나와요. 누군가를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세시는 지난날 내가 그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러는 거야. I found my ash in me 이러는 거야. 나는 내 안에서 나의
나의 죄를 보았다. 죄를 보았다. 이랬는데, 아, 얘도 어쩜 그렇게, 어? 남동불남이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놀랬고, 또 미국에 그 푸드포레스라는 어떤 마켓이 있어요. 요즘 여기 한국도 코스트코 같은 거 있죠. 그런 물건을 싸게 사는 데인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멕시칸 할머니가 꼬맹이 손줄을 있잖아요. 손자를, 빠빼기를 쫙 때리는 거예요. 어머, 그게 얘가 민망하지?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아프지? 할머니 손이 있다고 하는데, 애기는 여기 요만한데, 조만간한데. 그럴 때 보는데, 애를 얼마나 무섭게 되는지, 얼마나 애가 민망해요. 애기가 인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습니다. 우리들은 그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 치유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 아이들이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는 교회가 또는 사회가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우리는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게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들의, 당신들의 손주나 손녀나 자식들이나 그죠?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학대하고 회개 안 하시면 교회 앞만 남는다 하시더라도 천국에 못 가십니다. 깊이 눈치고 회개하셔야 그래야 뭐예요? 천국 가십니다. 네. 자, 됐고요.